바람 공 체험실은 공과 바람을 이용해 공의 움직임과 공의 특성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공을 구멍에 넣고 미로로 사라진 공이 어디로 나올 것인지 생각해보고 관찰합니다. 공을 투입구에 넣고 빨간색 버튼을 한번 누른 후 공이 위로 솟아오르고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관찰해봅니다. 공을 구멍에 넣어 투명 바구니 속으로 꼬링시켜보고 날아가는 공의 모습과 바람의 세기를 알아봅니다. 공을 튜브관에 하나씩 천천히 넣으면서 공이 움직이는 모습을 관찰합니다. 공을 구멍에 넣고 공이 어디로 올라가서 내려오는지 관찰해보고 회전막대를 돌려 공을 관 속으로 넣어봅니다. 조각기를 연결해 여러 가지 길을 만들어 공이 구르는 모습을 관찰합니다. 공을 바구니에 넣고 손잡이를 돌려가면서 굴러가는 공의 모습을 관찰합니다. 공을 투입구에 넣고 계단길과 곡선길을 따라 내려오는 공의 모습을 관찰합니다. 공을 발사장치에 넣고 날아간 공이 관역을 맞추고 떨어지는 모습과 공 샤워기에 슝슝 들어가는 모습을 관찰합니다. 공을 바람구멍에 올려놓고 발바닥 모양 그림을 밟으면서 통 안의 공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해봅니다. 공으로 샤워를 해볼까요? 어떤 느낌일까요?